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에 두 번째 도약을 기획해왔던 허석순 전 시장.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포용과 혁신, 그리고 도시의 밑그림을 구체화시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. 민선 7기 순천시의 가장 큰 성과로는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유치를 꼽았습니다. 마그네슘 연관 사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 했던 사업입니다. 하지만 순천시는 마그네슘 관련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판단하고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. 그 결과 현재는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주변에 연관 기업들이 운영되면서 기업들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. 기업 유치와 일자리,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라는 겁니다. 마그네슘 연구센터 주변으로 국내외의 마그네슘 관련 중소기업에 일단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. 연구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순천에서 마그네슘에 관한 세계적인 원천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. 그러면은 역시 많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. 허석 순천시장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대규모 도시계획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교육과 생태, 경제를 담은 3위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 경제 도시를 완성하는 게 핵심입니다.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역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으로 제시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집합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마치 도시 전체를 봤을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는 듯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모든 게 단일 사업으로만 이렇게 발주가 되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보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순천시를 위해서 내려다보면 조화를 누리지 못할 수 있겠다 싶어서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순천의 거대한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을 몇 명 만들어내야겠다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생태와 경제를 지역경제 핵심축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민선 7기 순천시. 순천형 경제설계도가 지역경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.